자, 여러분, 이번에는 삼국통일을 완성한 신라의 30번째 임금, 바로 문무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무왕은요, 바로 29대 태종무열왕 김춘추와 그다음에 이제 김유신 장군의 누이 동생, 바로 문희, 나중에 이제 문명왕후라고 하지요. 이 사이에서 큰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문무왕이 신라의 30번째 임금으로 즉위한 그 무렵에 그렇게 이 문무왕 김범민에게는 만만치 않은 과제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백제를 멸망시켰다고는 하지만 사방에서 이제 백제부 운동이 일어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여전히 강적 고구려는 버티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인내하고 있던 중에 고구려에서 내분이 생겼죠. 사실 고구려 말기에 20년 이상 고구려의 절대 권력자가 바로 누구냐? 고구려의 마지막 임금, 이 보장왕보다도 더 강한 어떤 권력을 가진 자가 바로 대망리지 연개소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연개소문이 665년에 죽게 되는데요. 연개소문이 죽으면서 아들들에게 잘 단합해서 고구려를 이끌어 가라고 당부를 했는데, 막상 연개소문이 죽자 이 연개소문의 아들들 사이에 권력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큰아들이었던 연남생이 동생들에게 권력을 빼앗기자 당으로 투항하게 됩니다. 그다음 이제 연개소문의 동생이었던 연정토는 신라에 투항을 하게 되죠. 정말 이게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 된 거죠. 자, 마침내 이제 때가 무르익자 당나라와 신라는 힘을 합쳐서 668년에 고구려 수도인 평양성을 공격하게 됩니다. 자, 마침내 이제 고구려가 멸망을 하죠. 자, 그런데 이 고구려가 멸망하고 나자 당나라는 이렇게 노골적으로 한반도 전체를 전부 지배하겠다는 야욕, 이빨을 드러내게 됩니다. 자, 옛 백제 땅에다가 웅진도독부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옛 고구려 땅에다가 안동도부를 설치합니다. 심지어 당시 이제 문무왕 김범민의 동생이었던 김인문을 계림도독으로 삼아서 신라 조정을 분열시키려고 획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신라는 이 당의 한반도 지배 야욕, 그 다음에 당의 어떤 분열 책동에 굴복하지 않고 당과 맞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670년 이후에 이제 당과 신라는 이제 전쟁 분위기가 무르익게 되죠. 675년입니다. 지금의 의정부 일대죠. 이제 당시 지명으로 매소성이라고 하는데, 이 매소성에서 신라군은 당나라군 20만 명을 격파하게 됩니다. 이게 그 유명한 매소성 싸움이에요. 뭐 이때 알려진 바에 따르면 노획한 말만 3만 필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신라로서는 당과의 전쟁에서 아주 큰 승리를 거둔 거죠. 그다음 이제 이듬해 676년에 금강하구 기벌포에서 설인기 장군이 이끄는 당나라 수군을 신라가 또 물리치게 됩니다. 이 기벌포 싸움이 나당 전쟁의 마지막이었던 거죠. 신라는 당나라 힘을 빌려서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켰지만, 당나라가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려고 야욕을 드러내자 신라는 뭡니까? 당의 지배 야욕에 맞서서 정면으로 맞서 싸워서 당나라 세력을 물리친 거죠. 마침내 자 바로 이 문무왕 때 와서 삼국통일, 삼한일통이 완성이 된 거죠. 나중에 이제 문무왕은 죽어서 동해 그 대왕암이라고 하죠. 해중릉 바다 속에 묻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죽어 동해 용이 되어서 왜구를 물리치고 신라를 지키겠노라 하면서 스스로 뭡니까? 해중릉에 묻혔다고 알려진 인물이 바로 문무왕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이 신라의 삼국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것입니까? 사실 신라가 고구려와 백제를 한데 묶어서 사실 이제 삼국을 통일함으로써 우리 민족 문화의 어떤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아주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당이라고 하는 외세를 끌어들였다는 점,
그다음에 옛 고구려 땅의 상당 부분을 이제 당에게 내주게 되죠. 우리 민족의 어떤 무대를 대동강 이남으로 좀 좁혔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신라의 삼국통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삼국통일을 완성한 문무왕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